대전문화재단이 문화를 통한 행복 키움을 실천하며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전의 문화예술을 키우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며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대변해온 대전문화재단. 오늘 보치TV 특집 대담에서는요, 대전문화재단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하신 이춘화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대전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복지TV 특집 대담.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은요, 작년 9월에 대전문화재단에 새로 취임하신 새로운 수장이십니다. 이춘화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복지TV를 신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 봄을 맞이해서 대전문화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춘화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 네. 인상 참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옆집 언니 같은? 네. 혹시 오늘 녹화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복지TV를 오늘 맞이하면서 문화로 복지한다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치TV 특집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특이하면서도 예뻐요. 네.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건물은 2015년 3월 27일,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 건물이 개관식을 가졌고요. 이 건물은 원래 대전 그 시민예술회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예술회관 자리를 허물고 지금 인천에 인천공항을 설계한 그 프랑스의 윌모트사가 이 건축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의 예술적인 모양으로 갖춘 그런 그 5층 건물입니다. 네. 애초에 그 시민회관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그 건물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예술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1층과 2층이 공연장입니다. 한 200석 규모의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한 규모의 원형 홀이 있고요. 공연장이 있고요. 3층이 8개 전시관으로 된 전시관이 있고요. 4층, 5층이 저희 대전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문화원연합회, 예총, 민예총 그러한 예술단체들이 여기에 있고요. 네. 예술가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그 전시나 공간 대여가 되고요.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전시, 공연, 행사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랫동안 그 지역문화활동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우리나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한 그 문화예술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에서 지역의 문화를 이림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다른 분들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만 막상 와보니 실제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임기 6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왔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그 오자마자 작년 9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곧바로 시의회에서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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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빡세게 네. 네. 문화재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아. 네. 그런 덕분에 빨리 네.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마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이나 또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라면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친구들은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고요. 네. 또 저처럼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번 문화정책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이 문화재단 쪽 일을 늘 염두에 좀 두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실제로 문화재단, 전국의 문화재단이 한 16개, 네.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16개 정도 되는데요. 그 문화재단의 뭐 심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해와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맡으시면서 네. 각오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50명이거든요. 저희 네. 직원이. 직원이 50명인데 50명이라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입안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소위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실제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그 50명 직원 이름 외우는 것만도 네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 다 외우셨죠? 예. 네. 네. 저희가 이춘하 대표이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우선 현모양처. 현모양처. 네. 연극. 네. 지역문화예술 전문가. 네. 하모니. 네. 그리고 현장소통. 네. 그리고 어머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가요? 현모양처면 어릴 때 꿈이 뭐냐고 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하면 저는 그냥 현모양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데 시집 가는 것을 목표가 대학 가는 게 그 당시에 네. 아마 좋은 데 시집 가라고 대학 보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 연극 태라는 연극이 대전에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나 대학 갈래. 그 다음 서울로 가야지 저 연극을 많이 볼 것 같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네. 시험 공부를 해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 연극이 대전, 부산이라고 해서 없진 않았을 건데 네. 그 연극을 본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런 거를 매일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막상 서울로 유학을 갔으나 실제 연극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고요. 돈이 없죠. 예. 실제 돈이 없고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연극 또 음악 듣기를 좋아해서 음악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소설책 보는 걸 좋아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괜히 이제 밤늦게까지 소설책 보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학교에 늦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소설책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선뜻 그래 그래라 안 가도 된다 그래. 그게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좀 문학 소녀셨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역문화예술 전문가로 네. 활동하시게 됐는데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네. 제가 83년도 입사할 때만 해도 한국여성개발원이라고 네. 처음 그 여성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출연연구기관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있다가 한 8년 정도 지나서 90년 넘어서 여성문화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연구를 하면서 아 문화 재밌다. 그러다가 한국문화복지협의회라는 곳에서 또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대전으로 이사 와서는 본격적으로 지역문화 활동가로서 네. 활동을 하게 해왔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턴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지만 제가 그거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늘 연구원이라는 위치가 책을 통해서 연구물을 내고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문화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획서를 쓴 내용을 볼 때, 문장으로 볼 때 하고 현장에서 실제 예술가들이 작업을 활동하는 걸 보면서 문화 쪽은 현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문화예술을 접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 라고 했을 때 문화는 현장에 답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자기만의 감성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거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 쪽에서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도 앞으로 저희들이 자라는 세대들이 먹고 살 방식은 저는 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직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직종은 역시 문화 쪽에서 새로운 직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융복합 또 융성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화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교육학에서도 쓰고 있지만 이 문화적인 자기만의 감성으로 창의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가이자 과학자 아마 그 답이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교육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 감수성 이 단어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이 문화 영역에 와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화두가 됐던 것이 문화 감수성이었어요. 이제까지는 학습으로만 모든 것을 학습으로만 했었죠. 문화 역시 학습 으로만 접해졌고 베토벤 교향곡 5번 뭐 운명 뭐 그거를 학습으로 했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원화에서 오는 색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저희 세대는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자기만의 감성을 키우고 네 느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만의 문화 감수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교육학에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문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9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영적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서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죠. 그만큼 지금 감성으로 지금 다 그 상품들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대전 문화재단의 첫 여성 대표이사가 되셨네요. 이춘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의 리더십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 이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성적 리더십에 저희가 제한을 두면 되지 않는다. 특히 문화 쪽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남성 이제까지의 그 남성적인 문화였다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창조적인 감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으로 이것을 진행해 간다면 그것이 여성적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뭐 포용 모성적인 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우르는 근데 지금 각종 직업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적인 감성이 필요한 직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여성들은 종합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고요. 가정의 살림만 해도 종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네. 아마 여성들의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2017년 올해는 특히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정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청년의 일자리가 전국 지자체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전은 특히 전국에서 인구 비율상 청년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또 집중될 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문화의 일자리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영역에서 아직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거리를 저희가 많이 양산을 해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들이 이번에 진행이 됐어요. 네. 저희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역할을 대전문화재단이 맡게 됐는데요. 네. 25개 팀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정된 팀들은 장르 불문, 네. 그리고 연령만 제한되고요. 학력 불문.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청춘이니까. 네. 학력에 제한 없고요. 네. 그리고 전공도 따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서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건데,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마술, 네. 비보이 댄스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네. 저희가 25개 팀을 뽑아서 그들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한 6년간 해왔던 차세대 아티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차세대 아티스트의 스타를 붙인 건데요. 저희가 그 경우도 35세 이하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엔날레 전시에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작가를 연구를 해오는 그런 과제를 1년간 해오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그 연구한 제목을 가지고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네. 2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그것이 또 청춘 마이크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 청춘 국악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저희들이 역량이 개발된 저희들이 키워낸 인력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진입되는 인력들도 있고 퓨전 국악을 공연할 수 있도록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네.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줄지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첫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네. 그거는 첫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간이 고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5년간에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전공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키워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료도 지원해 주면서 네, 네. 장비도 예. 지원해 주고요. 네. 네. 이렇게 청년을 위한 문화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네. 소외계층들을 위한 네. 문화 복지 사업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문화복지협의회라는 곳에서 2년간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의 그 문화복지가 뭐예요? 라는 물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가 97년도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문화복지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문화복지가 뭔지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네. 제가 지난번에 한 공연을 보면서 다문화 여성들이 연극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문화로 복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문화복지가 뭐예요? 물었을 때 문화로 복지하는 겁니다. 네,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의 문화예술이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네. 과학이 원래 예술 속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전공의 전문화 영역으로 자꾸 세분화되면서 과학자 따로 예술가 따로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작업
속에서 네. 과학과 예술이 좀 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네.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이피언스 프로젝트 호평이 아주 네, 끊이질 않더라고요. 네. 전국 최고 지역협력형 사업에도 선정이 됐었고 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문화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그러면은 네. 네, 계획하고 계시고요. 네. 작년과는 좀 다른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작년과 좀 다른 점은요. 영국 문화원이 이번에 이 과학 주제를 가지고 네. 그쪽도 과학예술을 주제로 저희와 같이 작업을 좀 더 해서 저희가 현재로는 예술가들을 연구소에 레지던시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 과학예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네. 토론 프로그램들을 좀 열어가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극 분야에서도 작년에 이제 로봇 연극을 일본에서 유치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연극에서도 저희가 그 한국 그 장작품으로서의 과학 연극 네. 그리고 또 과학 영화 그리고 저희가 또 원도심 내에서 갤러리들이 같이 협력해서 네. 이런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10월이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전에. 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묶어서 대전에 오시면 네. 과학과 예술을 여러 가지로 맛볼 수 있도록 네, 네. 해주는 그런 걸 기획하고 싶습니다. 저도 10월에 꼭 네. 대전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화 융합 그리고 그 복합문화 이런 그 용어에 맞게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경험으로 또 문화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재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문화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이사님과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대전 문화재단의 올한해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TV 특집 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